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야외에 나왔습니다. 이 산에서 여러분들 개미 아시죠? 바로 개미를 한번 채집을 해볼 건데요. 제가 개미 사육은 많이 해봤는데 개미 채집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짜잔 오늘 큐큐의 개미걸림이랑 한번 잡아볼 건데요. 오늘 좀 독특한 길로 갑니다. 와 뭐야 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큐큐님이 지금 돌 하나 들자마자 저 엄청난 큰 군체는 아니지만 지금 거대 병정개미 여기 보이시죠? 여왕 찾았어요? 네. 와 여러분들 그 일단 이게 여왕이고요. 와 여왕 찾았다. 와 오자마자 3분 만에 일본 여왕개미 여왕을 채집을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얘네들 다 뭐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글바글하다. 와 지금 큐큐님이 여기 쪽에서도 방금 잡고 닫은 거거든요. 근데 일개미 친구들이 여기 좀 아직도 많아요. 근데 여기 쪽은 콜로니 자체가 이쪽 일자로 해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콜로니여가지고 페로몬이 거의 일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잡고 여기서 조금 잡고 아 그런 거죠.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개미를 이렇게 잡는지 몰랐어요. 제 돌을 들쳐서 잡는 건 대충 알고 있었는데 아 이런 식으로 페로몬이나 이 군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채집을 하시네요.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가도 네. 다음에 와서 보면 이런 없다가도 이런 데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네. 이랑 복수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전체를 잡을 순 없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다 개미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없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갔던 거 혹은 아래로 갔던 거예요. 아 그럼 나중에 또 확장을 하면 이곳에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수는 잡기가 편한 게 서식지를 알면은 매년 같은 자리에 잡혀요. 아 제가 여기를 한 5년째 다니는데 저기 큰 나무 보이시죠? 네 저쪽부터 이렇게 한 군체예요. 아 진짜요? 네 여기부터 이렇게 쭉 네. 한 군체 그러니까 네. 합사를 해봤더니 싸우지 않고 맞아요, 잘 산다는 맞아요. 말씀인 거죠? 그쵸 그쵸 오. 그래서 저기 넘어가면 또 다른 군체 네네.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게 발견이 돼요. 와 미쳤다 이거 여왕 두 마리 복수예요? 네 여기는 다 복수라서 세 마리 오 여기 여왕 두 마리 있다 네. 와 뭐야 야 개미 채집 이렇게 보니까 되게 수월하네.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여기 있는 그런 군체 여왕개미 빠졌지만 여기 있는 일개미들은 저기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 같이 괜찮은 거죠? 여왕이 빠져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복수지역이라서 이렇게 채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부 다 잡아야 돼요. 여기를 다 파내야 되는데 아 여긴 복수지역이라서 이미 여왕 두 마리 있어도 안쪽으로 또 여왕이 있어요. 아 괜찮은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같이 우선 1차로 잡았는데 지금 여왕 3마리랑 그 다음에 일개미 한 수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저 개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큐큐의 개미를 검색하시면은 약간 재미난 영상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카메라 켜시고 네 아 유튜브 각까지 뽑아주시네. 와 미쳤다. 빨리 여왕을 우선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여기 여왕 잘 안 보이는데? 이 땀에서 나오는 바이브거든요. 아 여기 5년 다니면 네. 다 보여요. 아 여러분들 만약에 군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네 지금 싸우고 난리 났을 건데 진짜 안 싸웁니다. 한 군체라는 소리입니다. 얘네는 보통 서로 인식하거나 그럴 때 페로몬으로 서로 확인을 하는데 이게 페로몬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페로몬을 부여받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주의할 점 이렇게 산을 올 때는 절대 혼자 오서는 안 되고 최소 2인에서 뭐 많게는 3인, 4인까지 오셔야 되고요. 혹시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안전장비나 뭐 운동화, 장갑 이런 거 꼭 필수로 착용해 주세요. 와 여러분들 근데 보이시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러 왕개미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왕개미들에서만 보이는 이 거대병정개미 머리 큰 친구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데 텐트에 앉아 있으면 개미들이 와서 무는 친구들 있죠? 이거 막 엄청 큰 개미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왕개미 중에서 병정개미가 진짜 크다고 알려져 있는 그 개미예요. 와 뭐야? 거기 바르신 거예요? 풀로? 네?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드세요? 얘네들이 흥분하면 벽을 잘 못해요. 아 이것도 짠 바이브에서 나오네. 와 아무도 몰랐어.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움직여요 이거를. 아 여기도 사네. 경계 초책에서도 사네.
와, 저희 진해 엄청 크다. 오, 왕진해다. 왕진해 하이. 여러분들 방금 왕진해 봤잖아요. 이게 한 10cm 정도 되는 건데 그 친구는 손에 물렸다가는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병원 가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진해 보이시면 바로 도망가세요. 와, 여러분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속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애들이 많다라는 거고 군체가 크다라는 건데 여왕개미 사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이제 2차 채집입니다. 네, 다흥님이 다시 오셔서 네, 산을 타고 있는데 어? 응. 개쩐다. 우와, 예스. 오, 알알알알알알. 내가 개념. 와, 이 개미알들이 이게 적은 것 같아도 이거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 100마리 나오거든요. 이게 맞지. 다흥님 캐리. 아, 다흥님 이거 10초면 파지 않아요? 네? 이거 10초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냥 영상 깨보는 천천히 보여드리는 거죠. 아. 도와주세요. 다흥님 맨날 이러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거 씻으면은 빠져요. 샤워하거나 그러면 없어져요. 그거. 아, 진짜 좋은 팁이네요. 뭐, 샤워 안 하는 사람 보셨나봐요. 오늘 채집해온 친구를 사육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자 사육장이고요. 아마 이제 불개미 테마파크 불개미 친구들 옆에 이사 온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흙을 퍼왔는데 이거는 저희 농장 바로 앞에서 퍼왔고요. 이거는 이제 또 하우스에 돌아다니는 거 주워왔어요. 그래서 이거 통째로 넣을 거고요. 이 왕개미 사육할 때는 진동이 굉장히 미세한 진동에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불안하면은 이 동체들이 잘 살아가지 못한대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예민한 것 같아서 굉장히 묵직하게 무겁게 했는데 이거 대략 한 30kg 정도 될 거예요. 작아 보여도 굉장히 큰 무게인데 이걸 넣어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차 방어선 플로온을 발랐습니다. 아, 우선 이제 투입을 할게요. 이제 우선 이 흙을 우선 이 유리 사육장에 넣어서 이 산통째로 넣겠습니다. 왠지 그게 친구들이 굴파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사육장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쪼가리를 잘라다가 어느 정도 길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옆모습으로 대각선으로 쭉 계단을 만들어 주는 거죠. 드디어 왕개미 사육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내 마음이 부족한 거 맞아요. 자, 이제 마음껏 나가. 마음껏 가, 얘들아. 와, 들어갔다. 오, 여기 여왕개미. 여러분, 이 친구 여왕개미예요. 여왕개미. 지금 여왕개미 3마리 데려왔거든요. 오, 여기도 있죠. 여왕개미. 그리고 차 뒤에 여왕개미 한 마리 도망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마리의 여왕개미가 네, 오게 되었습니다. 야, 냄새 맡고 벌써 올라갔어. 자, 여러분, 지금 이 친구 여왕개미고요. 지금 냄새 맡자마자 들어가려고 지금 벌써 올라왔습니다. 아마 선수 칠 것 같아요. 자리 좋은데 잡아가지고 알자리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나무 판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 아래에서도 아마 군체들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육장은 이제 옮기거나 그럴 사육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사육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이제 개미를 키우고 싶어서 온라인에서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제 팬통에 이제 분양하는 이제 일본 왕개미 이런 것들 많이 사실 겁니다. 근데 보통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사육이 가능하긴 하지만 왕개미 같은 경우에는 팬통에서 키우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서 좀 이렇게 군체가 지금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흙사육 또는 예민한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묵직한 무거운 사육장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 오, 아까 알과 애벌레를 어느 정도는 제가 넣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친구들이 알을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리가 안 잡혀서 지금 굉장히 돌아다녀서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얘는 뭐 집을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는데 벌써 집으로 옮기고 있네. 일을 빨리 하고 싶은가 봐요. 아이고, 어시고. 이렇게 오늘 사육 1일차입니다.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왕개미들이 한번 파고 들어가면 보기 또 힘들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핵사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왕개미 채집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꼭 키울 수 있는 분들만 채집을 하시고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작은 핵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육통과 공간이 있으신 분들만 꼭 채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친구들을 더 키울 건데 그냥 일반 일본 왕개미라고 계속 칭할 순 없으니까 이 군단의 이름을 여러분들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지금 좀 약간 수준이 좀 어려지고 있어요. 저희 마인드 자체가. 저 만 29세인데 아직. 저 만 28세. 예? 예? 저보다 어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저 얼굴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어디 가서 민증 검사하고 그럽니다. 아, 진짜로요? 아니요.